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19절에 보니까 이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적이 일어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본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두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또 죄인을 위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마누아의 이적이 여러분들의 이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오늘 예배를 나오셨는데 또 우리가 새벽에도 또 일부 예배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기도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이나 또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아는 것이죠. 이 구원을 통해 오늘도 또 날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그 부르심의 소망 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부르심을 할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에요. 오늘 마누아의 이 재물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재물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용산화 찬양대가 찬양의 제단을 올려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어떤 곳에서 할까, 또 어떻게 연습하고, 그런 과정 속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드릴 때 그게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그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물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려드리기를 원해요. 성경은 얘기하죠.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양수장에서 찬양 대회가 있어요. 20여 개 팀이 참석을 하고 한 개 팀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찬양의 재물들이 우리 교회는 비록 참석하지 못하지만 참여하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도 그 지방에 있는 또 연해에 있는 찬양 잔치에 또 잘 준비해서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마누아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십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21절에도 알 수 있는데 이제 마누아는 이
이 역사가 이적이 여호와의 사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영적 민감성이 뛰어난 아내가 남편은 번번이 영적으로 아둔한 모습이지만 남편 마음을 이 아내가 무서워하지 않,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남편 마누라가 좀 신앙이 부족해도 영적으로는 아픈데도 무시하지 않아요. 이 마누라 아내는 자신이 경험한 영적 신비를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그런 영적으로 신비한 것들이 있잖아요. 남편에게 곧바로 달려가 전해주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거죠. 마누라의 눈앞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만 대화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 마누라는 모자란 사람이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뒤늦게는 알게 되지만 그 상황에서도 마누라의 아내는 그 남편을 얕잡아 보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도리어 진실을 전하며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라 하였더라. 이렇게 남편에게 전하면서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받으시고 또 이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했던 것이다. 마누라의 아내의 이 부분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될 부분입니다. 영적인 문제 앞에서 분열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오시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행하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가로막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맡긴다는 흐물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삼손에게 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대로 삼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통해 계획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를 하나님께서 이 양육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중보를 하면서 내 재산의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뜻이나 또 세상에서 받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까지도 교회 가서 붙이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사로 기름 부어 세워줬고 저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각 교회 목사님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기름도 세우셨는데 그 관계 속에서 세상 그 성도님들이 볼 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죠. 왜죠? 그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일일이 다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새벽마다 또 24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나도 날마다 죽는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분으로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가 하나님하고 더 지붕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들의 자손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네, 그렇습니다.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삼손을 택하셔서 또 저를 여러분들 택하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삼손에게 주셨던 복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원아홉기는 이 삼손에게 복이 임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또 가정 가운데도 또 사업장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요. 이 성령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지위나 돈으로 사업자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사용하신다. 믿음을 사용하신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 가운데 지금도 다듬어 주시고 계시는 또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내 뜻과 뜻 유지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순종하는 나라시다.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지금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글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로 사이 마하네다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시작하셨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가는데 한 가지 이상 일을 꼭 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 은영교회 와서 세 달이 된 것 같은데 하루도 그냥 넘어간 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감당하면서 제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근데 뭐 힘들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적으로 힘들고 하지만 주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간다고 예배 또 기도에 참석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을 단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시그 여호와의 영이 사랑하는 우리 은영교 성도님들을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성령으로 일하는 분들은요, 아무리 많은 데도 불평하네요. 감사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봤던 것이.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 불평해요. 성령이 있는 증거를 우리는 압니다. 제자오전에 보면은 일곱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 안 해요. 여러분들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따라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돼요. 뭐가 있는 사람이? 성령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용서가 나오죠. 사랑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랑은 사람을 다치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는 모든 것들을 근심을 하게 돼요. 성령. 근데 그거를 깨닫게 하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소원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중하고 또 그 말씀대로 그 소원을 품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을, 은혜면에 있는 양주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한 영혼에 대해서 구원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따라합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네,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도하자고 모여서 해도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은영교회가 지금 우리 눈으로 봐도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더욱 이 지역사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누아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짐을도 받아 주옵소서. 마누라를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 우리들도 은혜로 살려 주옵소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은영교회에도 하나님 임하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